조선 제15대 왕 광해군. 광해군은 조선의 왕 중 유일하게 연산군과 함께 제위 중 폐위되어 묘호조차 받지 못한 왕입니다. 광해군은 선조의 뒤를 이어 임진왜란으로 황폐해진 혼란스러운 조선의 국가체제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고, 재임 동안 동의보감을 편찬하고 조선왕조실록 보관을 위해 사고를 정비, 대동법까지 시행하였으며, 조선 중기 나라의 안위를 견고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조반정으로 폐위되고 말았는데요. 임해군, 영창대군을 죽이고 인목대비를 서궁에 유폐시킨 폐륜을 저지른 광해군, 조선 초 왕자의 난을 일으켜 이복 동생들을 죽인 태종 이방원,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차지한 세조의 폐륜을 보면 광해군도 묘호를 받은 왕들과 별반 다를 것 없어 보이는데요. 광해군이 묘호를 받지 못한 데에는 임금의 업적이 다음 때에서 평가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태종과 세조는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지만 광해군은 반정 세력에게 왕위를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정 세력이 반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광해군을 왜곡하고 평가절하할 수밖에 없었겠죠.